안녕하세요, 리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피코보드를 활용을 해서 플레이스테이션 1용 메모리 카드를 만든다든지 게임큐브용 홈브루를 실행할 수 있는 피코 부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엑스박스 360을 개조할 수 있는 피코 플래셔를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엑스박스 360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낸드 플래시를 읽고 쓰기 위한 별도의 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한번 개조를 하고 다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런 피코보드를 사용해서 개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개조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피코 플래셔를 배선을 하기 위해서 엑스박스 360을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쪽으로 납땜을 할 텐데요. 케이블은 총 7가닥을 준비해 주시고, 납땜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엑스박스 표시가 있는데, 좌측 부분에 이제 이 부분과 그리고 콘덴서 쪽 아랫쪽 부분, 이제 이쪽 부분에 핀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플래셔 쪽은 배선이 완료가 되었고 이후에 개조를 위해서 그리치 개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개조할 그리치는 버전 3가 되겠고
리치 버전 3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부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22K 옴과 그리고 다이오드 1N 4248 다이오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리치 버전 2까지는 별도의 칩이 필요했지만 그리치 버전 3부터는 칩이 없어도 개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선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몇개 배선하게 되는데 포인트가 작기 때문에 납땜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개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2K 옴 쪽부터 연결할 텐데요. 일단 다리가 길기 때문에 좀 잘라주겠고, 잘라준 다음에 긴 와이어를 준비를 해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라고 이게 된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에 22K 저항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된 케이블은 히트싱크 아래쪽에 이제 이 부분에 구멍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으로 케이블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인트가 좀 매우 작아서 납땜이 좀 힘든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연결되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콘덴서가 있고 그쪽 하단 쪽에 여기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두 개의 포인트 중에서 좌측 부분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저항과는 다르게 다이오드는 방향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검은색 띠가 있는 부분 쪽 반대편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히트싱크가 고정되는 부분 거치대 아래쪽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FDU7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 부분이 되겠고요. 레귤레이터가 있는 부분에서 상단 쪽, 자, 이 포인트가 되겠는데 두 개의 점이 연결된 포인트 부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기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어댑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전원을 킬 필요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코보드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개조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킹을 위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X360 툴즈에서 피코 플래셔 그리고 제이러너 프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우선 피코 플래셔에서 우측에 있는 릴리즈 쪽을 클릭을 하면 현재 버전 3.0이고요. 피코 플래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X360 툴즈로 들어가서 제이러너 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릴리즈 버튼을 누른 뒤 제이러너 프로를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피코 펌웨어 파일을 피코로 복사를 해주시면 펌웨어가 기록이 되고 경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랜드 플래시 작업을 위해서 제이러너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경로에서 제이러너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제작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경고창이 뜰 수도 있는데 무시를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러너가 기동이 되면 이런 식으로 피코 플래셔가 인식이 확인이 됩니다.
자, 우측에 콘솔 타입에 물음표를 눌러주시면 연결되어 있는 엑스박스 360의 기종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스퍼 16메가라고 나와 있네요. 기본적으로 낸드 플래시는 두번 다운로드 받은 뒤에 무결성을 검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낸드 플래시를 읽기 위해서 리드 낸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2회에 걸쳐서 낸드 플래시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혹시나 이제 피코 플래시어를 사용하시는 도중에 제이러너를 실행시켜도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피코 플래시어 펌웨어를 넣어주시면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USB를 뽑고 다시 꽂게 되면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낸드 플래시 툴에 따라서 읽고 쓰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툴을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피코 플래시어에서는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낸드 플래시가 거의 다운로드 되어 가고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두 개의 파일을 비교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게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자, 낸드 ASM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없이 낸드 플래시가 다운로드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ECC 파일을 생성을 할 텐데요. 우측에 XBuild 쪽에서 그리치 2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우측에 RGH3를 선택을 하고 헤르츠 쪽에서는 우선 10을 선택을 해 줍니다. 만약 10을 선택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27로 변경을 하신 뒤에 다시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10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Create ECC 버튼을 눌러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ECC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코 플래시어는 컴퓨터와 연결을 끊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더넷 케이블 그리고 HDMI 케이블이라든지 AV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면 부분에 있는 전원 버튼을 통해서 엑스박스 360을 기동을 시켜 주시면 CPU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원을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CPU 값을 얻을 수 있는 기동화면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더넷 케이블이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IP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지정된 번호로 IP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획득한 IP를 입력을 한뒤 Get CPU 키를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CPU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CPU 값은 어디에 따로 복사를 해주시거나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제 이 CPU 값을 통해서 해킹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자, 엑스박스 본체 전원을 내린 뒤 피코 플래시어를 다시 연결해서 CPU 키 값을 한번 복사를 해줍니다. 자, 로드 소스에서 이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낸드 플래시 덤프 1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CPU 키 값이 사라지고 자, 아래 뒤에 낸드 플래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CPU 값을 다시 넣어주게 되면 상단 부분에 낸드 플래시가 다른 위치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Create XBuild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이미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이 완료가 되었죠. 아래쪽에 피니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드 소스 부분에 업데이트 플래시 파일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신 뒤에 상단에 있는 라이트 랜드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엑스박스 360으로 랜드 플래시 작성이 시작됩니다. 랜드 플래시를 다운로드 받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 아래쪽에 Light Successful이라고 뜨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코를 사용하게 되면 엑스박스 360을 비교적 간단하게 그리치 개조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그리치 개조 자체는 피코의 가능성 중 하나를 보여드린 것뿐이고요. 이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악용을 하지 마시고, 혹시나 사용하시는 엑스박스 360의 DVD-ROM이 수명을 거의 다해 가신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